바다는 식량에서부터 교역 통로, 현재의 자원 개발까지 인류를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준 견인차였다. 역사상 바다를 지배한 국가가 세계를 호령해왔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바다에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이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서양보다 300년이나 앞서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었고 지금도 독보적인 기술과 제작 능력으로 세계 조선시장을 이끌고 있다. 늦은 산업화로 70년대에 들어서야 조선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단숨에 세계 시장을 석권한 것이다. 해양을 떠다니는 선박 10척 가운데 3척을 우리가 만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운 역시 장보고의 후예답게 세계 6위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다. 앞으로 바다를 제패하기 위해선 제조업인 조선산업을 뛰어넘어 이제는 고부가가치인 지식기반 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선박 금융으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는 유럽이 좋은 예다. 선박 검사 같은 고급 인력을 활용한 서비스 분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분야는 힘들게 배를 짓는 것 이상으로 몇 배나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조선 산업이 장기적으로 롱런하려면 조선 산업 그 자체뿐만 아니라 어떤 선진 선박 금융이라든가 어떤 인프라, 특히 KR 그 선급급 같은 서비스 산업도 동시에 그 성장해야 장기적으로 조선 산업도 발전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전에 위치한 한국 선급.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체지만 조선 해운 산업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예, 한국 선급의 주요 업무는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선박의 등급을 매기는 그것을 선급이라고 합니다. 그 선박의 안전도 검사를 통해서 등급을 매기고 증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급은 한마디로 선박 감독 기관으로 배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선급의 증서 없이는 어떤 배도 항구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선급은 선박과 해양 플랜트, 그리고 선박력 기자재, 항만 하역 장비까지 폭넓은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 세계 1위 기업으로 조선 산업의 메카라 할 수 있다.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채 도크 곳곳에서는 선박 건조에 여념이 없다. 이곳 한 건물에 쟁쟁한 글로벌 선급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다. 한국 선급의 울산 지부도 바로 여기에 있다. 책상 곳곳에서 설계 도면을 검토하는 것 외에는 여느 사무실과 다를 바 없다. 박선준 책임 검사원. 15년이 넘게 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조선업계 베테랑이다. 오늘도 안전모와 후레쉬를 챙겨들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각종 서류와 검사 스케줄을 꼼꼼히 확인하고 나서야 사무실을 나선다. 이번에 검사할 선박은 2주 후 선주에게 인도될 유조선으로 사실상 최종 점검인 셈이다. 선주 측 대리인, 배를 만든 현대중공업 관계자들과 기관실에서 간단한 미팅을 하고 검사 현장으로 향한다. 이곳저곳 열어보고 또 만져보고 각종 지시와 설명이 이어진다. 국제 기준과 설계 도면에 맞게 지어졌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다. 아이를 멀리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섬세한 손길과 같다.
이게 이 배가 지금 러시아의 그 사할린을 가면서 너무 이제 마이너스 한 20도로 추우니까 이제 그 히팅 이제 코일을 위해서 이게 거기 가면은 이제 얼어버리니까 가열을 쫙 시켜야 되거든요. 얼 수 있는 부분, 문이나 각 그 배관 라인들 이런 부분에 히트를 깔아가지고 이제 가열을 시켜주는 거죠. 입에 이제 좀 기어다니면 지금 요 작업복이 깨끗해서 그렇지 땀이 완전히 이렇게 범벅이 되는 정도로 기어다닙니다. 이게 우리 표현을 기어다닌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좀 특히 이 공간이 여기서는 좀 충분히 넓은데 아주 좁은 공간에 검사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이렇게 아니 낮은 포복 군대 가면 그런 식으로 해서 기어다니면서 보고 다닙니다. 축구장 5개가 들어가는 대형 유조선을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샅샅이 훑은 셈이다. 2시간 동안 걸어다닌 거리만 20km가 넘을 정도니 보통 체력으론 엄두도 못 낼 일이다. 작업장 곳곳에 지적사항을 분필로 표시하다 보니 현장에선 잔소리꾼으로 통한다. 저 자신에서는 이제 이 배에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증선화해서 보증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배를 운항하는 선원들이나 이 재산이나 이 엄청난 값어치의 이 재산을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어떻게 오염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이런 이렇게 대항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 특히 이제 선원 안전 측면, 재산 가치 보전 이런 측면에 많이 신경 쓰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에 좀 더 신뢰감 있게 우리가 검사를 해가지고 초기에 문제가 없도록 잡아줄 수 있나를. 한국 선급은 배가 선주에게 인도될 때까지 기준에 맞게 지어지는지 꼼꼼히 확인하며 검사를 합니다. 나아가 전 세계를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수시로 안전 검사를 하며 바다의 파수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250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의 로이드 선급과 비교하면 한국 선급의 역사는 48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 선급은 늦게 시작했지만 고속 성장을 하며 이제는 세계 10대 선급에 상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국 선급은 올해 100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제조업 기준으로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그 한국 선급은 대한민국이 세계 조선 시장에서 1위를 점유한 지가 벌써 8년이 넘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선박량의 5%밖에 점유를 못하고 있고 그 95% 대다수를 외국의 선급들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데는 거의 90% 이상을 일본 선급에서 일본에서 생산되는 배의 대다수를 일본 선급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후발주자인 중국 역시 중국 선급 CCS가 3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먼저 우리 KR의 임직원들이 반성을 하고 국내 시장 점유를 위해서 앞으로 보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한국 선급은 전 세계 바다를 항해 중인 등록 선박에 대해서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를 해야 한다. 자칫 기준 미달이나 안전 지적으로 선박이 해당 항구에 발이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저희들 KR에서는 특히 파리스 MOU 입항 선박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USCG 입항 선박 그다음에 US 암살 지역에 입항하는 선박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항로 추적을 해가면서 그 선박들이 그쪽에 입항했을 때 어떤 PSC에 지적되지 않도록 그와 같은 쪽에 온 심혈을 기울여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선박을 일일이 검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노르웨이 선급이 300개의 지사망을 가진 반면 한국 선급의 지사는 44개에 불과하다. 결국 한국 선급은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매년 5개씩 해외 지부를 신설해 10년 내 100여 개의 지사망을 갖출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내셔널리즘이었죠. 해외에 나가는 지부에도 우리 검사, 우리 사람들만 이렇게 보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지 않느냐 해서 현지화를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차적으로 지금 중국 쪽에는 중국 현지인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스 쪽도 지금 이제 현지인들을 채용하고 지금 각 지부, 해외에 있는 지부에도 현지에서 필요하면은 현지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가 나간 상태로 이렇게 지금 현지화를 지금 쉽게 세계화를 지금 마도듬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고향 그리스.
그리스는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관광, 그리고 막강한 해운이 경제의 양대축을 이룬다. 작은 나라지만 막강한 해운력으로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200년 역사의 성급시장에서 한국 성급은 후발주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세계 선박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를 발판으로 해운의 본고장 유럽 공략에 나섰습니다. 하나, 둘, 셋! 지난 10월 한국 성급은 그리스 아테네에 유럽 본부를 열었다. 유럽 지역에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주 영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다. 곧 기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케어를 움츠리지 않고. 앞으로 그리스 유럽 본부는 한국 본부와 동일한 결정권을 갖고 런던과 코펜하겐, 노테르담, 함부르크, 라스팔마스, 이스탄불, 그리스 아테네 등 7개 해외 지부를 직접 관할하게 된다. 유럽 본부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권을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즉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지구를 아까 24시간 연중부유로 아까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 겁니다. 또한 영업을 위해서 아까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두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테네 피레우스항. 거대한 크루즈선들이 하루에도 수십 척이 드나드는 곳이다. 그리스는 정통의 해양 강국으로 그리스 선주들은 전 세계 선박의 20%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조선 해운시장에서 그리스 선주의 입김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 선급 역시 선진 선급을 따라잡기 위해선 선박시장의 큰 손 그리스 선주는 반드시 잡아야 할 고객이다. 특히 그리스에는 대형 조선소가 없어 우리의 조선과 해운, 선박 검사 산업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다행히 그리스와 한국과의 교역은 꾸준히 늘고 있다. 앞으로 EU와 FTA까지 체결된다면 양국 간 경제 교류는 한층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그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그리스 선주들이 2011년까지 인도할 선박을 척수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1124척으로 해서 아주 많은 물량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위기로 뭐 다소 취소하는 사례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선박 인도가 한 4, 5년 걸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스 선박 시장은 다시 호황을 맞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선급은 최근 그리스 선주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여느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대고객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고객 중심으로 모든 사고를 바꾸고 체질 개선에 나선 것이다. 그리스 선주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바뀐 한국 선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I think our cooperation goes back to the 1970s and we are very big clients of Korean shipyards and very happy clients of Korean shipyards. I think right now we're building over 500 ships in Korea and we Greeks generally build very big ships. So it's quite important for us to have nice ships and you make them well. And I think it's very appropriate that you come to Greece. Also, I am sure you will enjoy being in Greece because we have a very good climate, we have the sea, and you can probably enjoy it. And very many foreigners also come here, so it must be good for international business as well. 무엇보다 세계 1위 한국 조선 산업과 결합해 한국 선급이 시너지를 낼 경우 선주 입장에서도 보다 경쟁력 있는 선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Korean Registry has developed very advanced tools to support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owners may have a very good use of these tools. 하지만 선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스킨십도 오랜 역사도 아니다. 바로 기술력이다. 조선해운의 각종 현안은 물론 신기술에 대해 선주들에게 꾸준히 알리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선박도 자동차처럼 배출가스 규제를 받는 만큼 한 발 앞서 대응 방안을 준비했다. 현재 대기 온실가스 문제가 전 세계 해운 산업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그리스 선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향후 앞으로 저희 한국 선급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이 같은 한국 선급의 노력은 영업 현장에서 곧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아테네 시내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그리스 지사. 몇 년 전부터 준비한 엔진 효율이 높은 친환경 명품 선박은 물론 최근 한국 선급과 함께 개발한 벌크선이 선주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저희들이 실제로 최근에 벌케리아 디자인을 갖다 하면서 이제 그 이 한국 선급 KR로부터서 도움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을 갖다가 준비하는 데 상당히 좀 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도 그 저희들이 개발한 디자인을 가져가지고 선주들, 해외 선주들한테도 KR 선급을 많이 또 이렇게 그 홍보를 갖다 했었습니다. 추천도 하고. 그래서 일부 선주들은 또 KR 선급을 갖다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뭐 KR도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장래가 밝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선급의 성장은 우리 조선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된다. 최근에 빈번한 기술 유출 등 치열한 국가 간 경쟁 속에서 자국에 든든한 기술 지원군이 있다는 것은 천군 만마와 다름없다. 예전에는 KR이 하나 작은 선급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그 KR도 다른 그 주요 선급에 동반 그 동일 그 랩에서 넣는 정도로 상당히 인상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겠고 KR의 발전이 돼야지 또 KR의 기술력도 조선소의 어떤 그런 기술력에 많은 뒷받침이 되고 동반 어떤 거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선급은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연매출 8천억 원, 등록 통수 1억 톤을 달성해 세계 5대 선급으로 진입한다는 포부다. 한국 선급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1월 세계적인 조선 해운의 거물들이 국제회사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모였다. 이번 포럼은 한국에서 처음 열린 세계적인 포럼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해운업 또한 6강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럼이나 아까 심포지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런 그 컨퍼런스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지만 우리나라 해사산업계, 해운, 조선, 그다음에 검사산업, 기타 해사산업 전반적인 것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다 강화하고자 해서 어려운 시기에 짧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제1회 서울 해사 조선 포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해사 안전과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 기준 마련 등 해운과 조선, 해양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해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해양 오염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견을 확실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Korea unfortunately has suffered from two incidents of late. Worldwide, the number has been reducing and continues to reduce, so that is good. The introduction of double hulls has been a very positive development and of course has meant that the number of serious incidents from both collisions and from groundings has reduced. And we will see a very fast development to effectively a 100% double hull fleet. 오공균 한국 선급 회장은 최근 세계 12 선급들을 대표하는 국제 선급 협회의 의장을 맡게 됐다.
앞으로 다양한 국제 기준 마련 등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Is actually devised and produced by Europeans. Well, isn't it much more obvious to have, much more logical to have people from the countries that actually build and design most ships actually being more influential in the regulatory process? And this is why I think it'll be greatly welcomed to have a strong Korean presence in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this year.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급은 급성장하고 있다. 기술력 등 내실은 물론 국제적인 위상도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선급은 사람과 노하우 중심의 조직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쌓은 신뢰가 이제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한국 선급은 IAC서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 선급으로서 선급 규정의 개발과 시행을 효과적으로 주도해 왔으며 또한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국제적인 선박 검사 실시와 IMO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해산전 및 해양보호 정책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국 선급. 세계 1위 조선 강국, 세계 6위 해운 대국을 넘어 이제는 지식 기반 산업인 선박 검사 서비스를 통해 해양 강국 코리아로 도약할 때이다.